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익년 1월 25일에 하였다. 3월 11일에 다음 자료와 신고시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자 한다.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정신고는 1번 정기신고에 수정하며 전폐입력세액공제는 생략한다. 자, 내용을 일단 확인해보면 2기 확정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래 내용이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1일 날 예, 수정신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확정신고 시 누락된 내역이 있으면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예정하고 다릅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된 게 있으면 즉시 수정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에다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정신고로 봐줍니다. 그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정은 아직 신고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확정은 신고가 완료됐으므로 만약에 누락된 게 있으면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 프로그램에서는요. 프로그램에서는 몇 번을 사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1번 정기신고가 보이는데 2번 수정신고로 이렇게 바꿔서 프로그램에서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신고된 내용하고 데이터를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습용은 이게 불가능하므로 1번 정기신고에서 수정신고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2번 수정신고로 바꿔서 나오는 그 화면은 앞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 번째 동영상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책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한번 신고한 것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날짜는 처음 신고한 날짜 그대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종이로 신고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신고한 금액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칠 금액이 있겠죠. 고치고자 하는 금액을 다 검정색으로 쓰고요. 기존에 신고한 금액은 붉은색으로 씁니다. 처음 신고서가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처음 신고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고칠 수정신고서 용지를 갖다 놓습니다. 종이로 할 거니까 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 처음에 신고한 거, 그 다음에 새로 고칠 거. 그 다음에 금액이 똑같은 거는 일단 검정색으로 다 쓰시고요. 금액이 틀린 거, 즉 고쳐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 1번 자리에 1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120으로 신고가 돼야 되는 거였다 그러면 120으로 검정색 펜으로 쓰시고 그 전에 신고된 것은 붉은색으로 1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이제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붉은색으로 쓸 수 없으니까요. 붉은색 기입은 생략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로 신고할 때는 붉은색으로 기입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리가 가능한데요.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므로 2번 여기를 수정신고로 바꾸고 하라는 말이에요. 처음 수정신고하면 차수에다 2를 씁니다. 두 번째 하면 2를 쓰고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락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품을 현금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50에 세액 35만원짜리 이렇게 팔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팔았다는 말이죠. 밝은 명세에 미조성하고 신고 시에 누락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1번째에다 넣어야 되겠죠. 원래 1번째에다 넣어서 신고하는 거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고치는 거니까 해당되는 자리에다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1번 자리에 데이터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시험 보러 갔는데 1번 자리에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정기신고서에서 고쳐서 해라라고 그런다면 이 데이터를 고쳐야 되죠. 1번 데이터에다 반영해서. 즉 1번 데이터에 여기에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100만원에다 플러스 350에서 450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대로 치시면 돼요. 350에 35만원. 1번에 넣었습니다. 그 가산세는 나와요. 미리 가산세에 써놓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전송을 못했으니까 미조성 가산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상품을 예상으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액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0세율로 받은 거죠. 자, 그럼 이거 몇 번에다 넣어야 돼요? 매입 쪽에다 넣어야 되고, 이게 상품이니까 일반이죠. 일반 매입. 10번 자리에다 넣게 됩니다. 여기에다 금액, 200만 원 넣고, 부가세는 없으니까 넣지 않아야 돼요.
부가세가 0인 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가산세 매입은 없습니다. 세 번째, 현대자동차에서 5인승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500에 150만원짜리 있고 유상으로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11번에다 넣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승용차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를 잘 보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신고를 안 하는 건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1번에다 넣으시고요. 공제가 안 되므로 16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1500에 150 부가세 안 나오면 쳐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16번을 눌러서 오른쪽에 49번에 1500에 150 부가세 150 쳐서 넣습니다. 부가세가 있는데 안 나오면은 쳐서 넣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산세는 없어요. 매입이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다. 모르고 깜빡하고 누락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45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5일이 써줬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게 날짜가 안 써지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 하는 거니까요. 혹시 누락을 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동할 때 미납일수는 1월 26일부터 신고한 날까지 3월 11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를 계산해 볼게요. 일단 가산세가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무슨 가산세? 미존성 가산세. 미존성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가산세는 25번을 누르고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25번을 누르고 미존성 자리에 클릭을 하고 그 공급가액 누락된 공급가액 350을 넣어주면 1% 자동으로 35,000원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과소신고 시에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있냐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이를 과소신고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과소신고세액 과소신고세액에다가 곱하기 10%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입니다. 과소신고했다는 거는 적게 세액을 신고했다는 거고 원래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라면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라면 그런 단서에 하는 거니까 매출세액 누락분이 있고 매입세액 누락분이 있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게 안 돼 있다면 그 신고액이 과소신고액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렇게 빼야 됩니다. 단 매입세액이 공제 받을 때는 빼는 거지만 이 문제처럼 승용차 같이 공제 못 받는 거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35만원에서 매입세액이 있는 걸 찾아보면 얘는 없잖아요. 0이니까. 얘는 공제가 안 되니까 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 과소신고세액은 35만원이 되는 겁니다. 납부불성실 과산세는요. 과소납부세액이죠. 납부불성실은 과소납부세액. 과소신고세액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래서 35만원. 35만원 적게 납부했으니까. 얘는 가산세가 하루당 0.03%라고 그랬고요. 미납일수가 45일이니까 45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산세를 몇 번에다 넣는 거냐면 69번과 71번에다 넣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두 번 35만원을 69번과 75번에 치시고 방금 가르쳐준 대로 10% 50% 감면해서 17,500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 0.03% 곱하기 45일 계산기 꼭 쓰셔야 돼요. 4,725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 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 문제 또 같으면 예 저장 누르면 불러올까요? 그러니까요. 예. 학습을 할 때는 저장하지 마시고 예,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확정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내용 보니까 6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익년 2월 24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되 기존 신고 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하고 본 문제에서
과소 신고한 것은 부당 과소가 아니다. 즉,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거고요. 일반 과소 신고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번 정지 신고에서 수정하고, 다음에 오류 사항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없고, 각종 세액 공제는 모두 생략한다. 그래서 앞에처럼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붉은색은 설명했고요. 자, 그럼 해당 자리에다가 직접 넣으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할게요. 날짜는 똑같이 10월부터 12월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 데이터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자리에다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영동상사의 제품을 500만원어치 팔고 부가가치세 별도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한 건을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익년 2월 20일에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일단은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몇 번에 넣으면 돼요? 1번. 그 다음에 가산세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행은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가산세 없고, 그 다음에 전송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전송, 너무 늦게 됐어요. 전송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행한 날에 그 다음날까지 전송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까지 만약에 못했다고 그런다면, 과세 기간 종료일, 종료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날까지는 꼭 전송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까지 전송을 하면 이때는 뭐요? 지연 전송 이렇게 처리해줘요. 근데 이날까지 전송 못하면 미전송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고 다음 달 11일이면 1월 11일까지 해야 되는데 1월 11일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전송 가산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 뒤에 전송을 한 거는 미전송으로 처리합니다. 전송 안 한 거 똑같이 처리돼요. 그 다음에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불 들어가고 그 다음 납부도 안 됐을 거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영화에게 중고기계를 현금 팔고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사업자한테 현금으로 판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미발급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을 안 했다는 거니까 원래 사업자한테 물건을 팔면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고도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들어가겠죠. 자,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1번 날에다 넣을 수는 없고요. 아무것도 발행 안 한 것이므로 몇 번에 넣어야 돼요? 4번. 4번. 그 4번 그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과세 물건을 사업자한테 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데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이렇게 팔았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러면 현금 받고 판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발급이라 쏘는 거죠. 즉 현금 영수증은 이제 발행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이 문맥에서 그걸 좀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재료를 소매로 300만 원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근데 이걸 누락했다고 했으니까 이거 부가세 공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14번에다 넣는 거죠. 14번에 오른쪽에 신용카드 일반란에다 넣는 겁니다. 예, 사온 물건이 온재료니까. 예. 그 다음에 온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10번에다 넣으면 되겠죠. 10번 일반란이잖아요. 사온 물건이 온재료이므로. 예, 매입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단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는 사용을 하죠. 예, 30일 만에 신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500에 50. 그 다음에 4번에 아무것도 발행 안 한 거, 예. 현금 팔고 아무것도 파는 거.
예, 1,000만 원의 팩. 그 다음에 카드 받은 거 14번 온제로 사왔으니까 오른쪽 14번 자리에 40번 일반 메인란에다가 300에 부가세 안 나오죠, 이거? 예, 30을 쳐서 넣습니다. 예, 세율이 없으면 부가세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다가 마지막으로 100만 원에 이거 부가세 넣어야 되니까 1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전부 다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가산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입력은 됐습니다. 25번 누르고 저 오른쪽으로 와서 먼저 첫 번째 미존송 가산세 있죠? 예, 그것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미존송을 클릭합니다. 그 자리가 예, 64번입니다. 공급가액 500만 원에 1% 처리했어요. 그다음 이거 미발급도 있죠?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그거 62번에다 넣어요. 예, 1,000만 원 넣으면 20만 원 가산세가 나옵니다. 미발급 등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미발급하면 미전송도 안 했을 건데요. 똑같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두 번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면 미전송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번 중복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과소신고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인데 매출세액에서 못 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과소신고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즉 누락된 게 있다면 이게 적게 신고된 거고, 납부불성실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매출세액 50. 자, 두 번째 거 이거 그럼 150이네요. 그렇죠? 예, 150. 예, 공제받을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이거 30. 그 다음에 이거 10. 그러면 40이네요. 자, 매출세액 150에서 매입세액 40을 빼면 이게 얼마예요? 예, 110. 자, 110만 원이 과소신고하고 과소납부한 세액입니다. 그래서 69번에다가 110만 원 넣으시고 71번도 11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의 가산세는 10%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110에 10%, 그 다음에 절반하면 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10만 원 곱하기 0.03% 곱하기 미납일수인데 미납일수는 30일로 하라고 그랬으므로 30을 곱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계산기 쓰셔야 돼요. 9,9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번에 예정신고 시 누락된 거라고 그러네요. 따라서 밑에 있는 내용 누락된 것은 몇 번에다 넣어야 돼요? 예, 7번. 매출이라면 매입이라면 12번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예정 누락분과 가산세를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신고를 예정 신고 시 누락분은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예정 신고 시 누락분도 앞에 문제처럼 즉시 수정 신고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확정 신고 시 누락분에다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료는 7번하고 12번에다 넣을 거예요. 첫 번째는 현금 매출이니까 7번. 그 다음에 매입 조건은 12번.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7번에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안에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둘다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하나는 상품, 하나는 자동차 렌트. 렌트가 임차료니까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1600cc.
세금계산서 받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공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불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날짜부터 먼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안 닫아서 똑같은 날짜인데 그대로 놓고 쓸게요. 예. 저장하지 않고 먼저 7번 자리로 갈게요. 7번. 7번의 첫 번째 500만원짜리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예, 물건 판 거 500에 50 됐죠. 예. 오른쪽 예, 32번 란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산세도 한번 볼게요. 현금으로 500만원어치 팔고 7월 1일 날 이렇게 팔았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했어요? 예, 10월 30일 날. 어휴, 엄청나게 늦게 발급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상 발급은 아니니까 지연 발급인지 미발급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계돼서 언제까지 발급해야지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냐면 과세 기한 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기간이라고 쓰긴 했는데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 2기 거라면은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 1월 25일까지 돼야 돼요. 1기라면은 7월 25일까지. 원래 정상적인 발급은 물건을 판 날 발행하고 만약에 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발행을 못했다 그러면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행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발급을 하지 못하면 뭘로 보냐면요, 이때까지 발급을 못했으니까 미발급으로 봐요. 미발급. 그 뒤에 발급했는데요, 그래도 미발급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지연 발급이 되겠죠. 예, 10월 3일날 발행했으니까. 예, 지연 발급.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지연 전송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같은 세금계산서에 두 개를 갖다가 예,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지연 발급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게 가산세가 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불,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세 개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입력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매입쪽은 가산세 없는데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할 때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그 계산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32번 자리 세금계산서 란에다 넣으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므로. 그 다음에 매입쪽 12번이죠. 12번. 12번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 37번 자리 두 개 합치면 230이죠. 따로따로 정상신고처럼 10번, 11번이 없으니까 합쳐서 230을 넣어야 됩니다.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부가세 안 나오니까 23만원 쳐서 넣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렌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죠? 1670으로. 그럼 불공 처리해야 되는데 불공을 쓰는 자리가 16번 하나밖에 없으므로 예정이든 확정이든 16번 넣어야 됩니다. 왼쪽에 16번 누르고 오른쪽에 49번 자리에다가 불공 금액 예, 30에 3만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렌트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할 때 91로 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가산세 25번을 누르고요. 자, 첫 번째 지연 발급을 눌러주겠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는 1%고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 공급가액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 500만원을 넣으면 돼요. 공급가액 지연 발급한 500만원에 50만원짜리 현금 매출 예. 자동으로 1% 5만원이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 매출세액은 5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20만원만 빼줄 수 있어요. 얘는 공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제받을 매입세액 20, 이만큼을 신고했어야 되고 이만큼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이게 신고도 안 되고 납부도 안 됐으니까 이게 과소신고세액에 들어가기도 하고 납부불성실, 과소납부세액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예. 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50에서 20을 빼면 3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을 똑같이 69번과 71번에 각각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소, 일반 과소신고 부상실 가산세는 10%고, 그 다음에 6개월 내 신고하면 50% 감면이니까 50% 감면을 적용해야죠. 62일만 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03%고 곱하기 92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92일은 써줬어요.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15,000원 나오고요. 네, 두 번째 거는 계산기 쓰셔야 돼요. 8,28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